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오늘부터 모레까지 유명 가수의 대형 콘서트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시청 민원 게시판과 SNS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나훈아 콘서트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앞입니다. 관람객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관객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를 한 뒤 공연장으로 들어갑니다. 거리두기 하시면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 측과 엑스코 직원 250여 명이 안전 질서 유지에 나섰지만 4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공연장 앞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최 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보면 여기 이제 대구 보면 이렇게 학교마다 와요. 저희도 방역 잘해가지고 그렇게 겁은 안 나. 이번 콘서트는 사흘 동안 모두 6차례 열리는데 2만 4천 개의 관람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대구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정부 방역 지침 규정상 최대 5천 명까지 관람객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엑스코 측은 관람객들에게 문진표 제출과 안심콜 등록 등 사전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공연을 보러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오셨는지, 그리고 어느 좌석에 계시다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제2단계에서 정부 방역 지침보다 더 상회하는 엄격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하지만 대구시청 민원 게시판과 SNS 등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